어떡해, 아파서. 토하고 싶으면 토해. 괜찮아. 응, 토해. 아, 지금은 토하는 거 아니었네, 다행히도. 쉬어로 그렇게 많이 해. 아이고, 이쁘다. 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뻐. 아니, 응가구나. 설사했네. 이뻐. 네, 걱정이 되긴 하지. 설사했어. 설사 안 덮어? 고양이들 깨끗하다고 한것 같은데 아니었나? 너는 뭐하니 거기서 빙구처럼? 타워 아닌 거 처음 본다 오늘. 뭐하냐? 호랭이 엄마한테 갔네. 뽕순이 거기서 거기 뛰려는 건 아, 그렇게 그렇게 나는 처음 위에서 뛰는 줄 알았지. 그치, 원래 자리로 가야지. 맨날 거기 있잖아. 그래서 내가 맨날 천천히 음악 틀어주잖아, 너한테. 너의 테마 음악은 천천히야. 그치? 그리고 너는 눈 마주치고 싶으면 그녀와 눈 마주치는 방법은 요렇게. 눈이 안 보여. 까매서 눈이 안 보여. 여기 있다, 눈. 호랭이? 아이, 호랭이, 그래도 이뻐. 호랭이도 뽕순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. 뽕순이는 되게 천천히 다가가야 하는 고양이야. 호랭이는 애기니까 안 그럴 수 있잖아. 쟤는 길냥이어서 그렇지. 이뻐. 토하지만 마. 아프니까. 우리 두 그녀들. 아, 왜 그러니, 너네? 너네 컨셉이야? 하긴 니네 두 명이 제일 나한테 비호의적이야. 너무 도망가. 하지만 예뻐. 엄마도 나랑 친해졌어. 왕서방은 나한테 제일 이쁜 짓 하고 윤모도 뭐. 근데 도망가진 않지. 오늘 뽕구리는 나랑 아 그러지 마. 낚시 놀이 되게 많이 했잖아. 너 엄청 많이 했잖아, 나랑. 처음으로 낚시놀이 같이 했고, 그다음에 얘는 단추. 얘는 뭐 원래 친하지. 맨날 낚시놀이 하는 도중에 내 정강이를 아닌데 종아리? 정강이 맞지? 정강이나 종아리 맨날 물어 뜯어. 오늘도 엄청 그랬어. 야, 50분 낚시놀이 했으면 됐지. 아직도 더 하고 싶나? 어쨌든 제일 은둔의 엄마랑 항상 여기 있는 너희